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이 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사 왕룡짱이 7억 5천만 원을 때웠다고 그 짜오싼을 불러왔다고 합니다. 네, 근데 이 짜오싼이 역시나 짜오싼인 게가요. 이 불과 하루도 안 되어서 2억 8천만이나 땄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이 2억 8천만 원 도박판에서 쓰이는 칩이었었고 이거 현금으로 바꾸려면 카지노 환전소로 가야겠죠. 그렇게 이 칩들을 가지고 환전소 쪽으로 찾아가는데 네, 아니나 다를까 그쪽에는 이미 이 수십 명이 깡패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뭐요? 광저우의 깡패들이요? 반갑다. 내는 저 위쪽에 하얼빈에서 놀고 있는 깡패다. 저리 비켜! 왜 난이 제일 앞장서서 죽은 명태 눈가리를 히뜩히뜩거리면서 앞에서 길을 냈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쪽으로 쭉 들어가자 놈들 한가운데는 요한 알록달록한 꽃부리 셔츠를 입은 아저씨가 턱 앉아있는데 이 나그네는 이름이 우숑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카지노의 총괄 매니저인데 그것도 짜하니 하루도 안 되어서 2억 8천만 위인이나 땄다며 그것도 저 7억 5천만 위인을 때운 왕룡짱이라 놈이 데리고 와서 이게 뭘 의미하겠냐. 에이 이 딱 봐도 나오지. 에이 그 동글동글하고 귀엽게 생긴 쪼사니 너 솜씨 좋더라. 응? 그 어디서 굴러먹던 도박꾼이야. 그러자 이 짜오싼이 또 땀이 삐지삐지 나는데 이거 그렇게도 찡찡하더니만 이 설마 또 얻어쳐맞는 거 아니야? 하지만 그 뚜우청이라 놈은 그래서 뭐 에? 우리 짜오싼이 동북의 제일 타짜다. 그래서 뭐 어쩔 건데? 뭐라고? 타짜? 그 우숑이라 놈이 화들짝 놀라는 거였다는데 자신은 이놈이 그냥 도박꾼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자기네 입으로 타짜라고 부른대. 또한 어디 그 우숑만 놀랐겠습니까? 짜오싼의 혀를 끌끌 차면서 이 대가리를 절레절레 젓는 거였다는데 끝났군 끝났어 하고요. 하지만 그래도 두우청이라 놈은 이 대가리를 빳빳이 쳐들고 있는데요. 왜? 뭐 문제 다도 되니? 에? 우리가 돈을 띄워서 타짜를 불렀는데 그래서 내키지 않으면 누구들도 한 부르던가 그리고 어디 이 타짜들끼리 한 붙어보던가. 하지만 그만하십시오. 이 뒤에서 짜오싼이 바빠 죽는 거였다는데 아니 자신이 타짜라는 걸 덜컹 승인해버리면 뭘 어쩌자는 건가요? 이놈들이 타짜라고 의심해도 끝까지 아니라고 딱 잡아떼도 모자랄 판이 말입니다. 이어 하하하하 우슝이라 놈이 아주 재밌다고 웃어대는데 하 요놈들 요거 아주 희한한 놈들이네 요거. 으이, 누구들 뉘기야 뉘기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팽팽해지는 건데 우숑이 얼굴색이 갑자기 이그러지면서 이 한마디를 하자 이 주위에 있던 부하놈들이 갑자기 우두두 몰려드는데요. 그리고는 이제 다짜고짜 이놈들을 한바탕 밟아놓을 준비들을 하는 거죠. 내 뉘기냐고. 내는 저 백조 호텔 카지노의 뚜우청이다. 너희들 혹시 차오산빵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싹 다 사라졌는지 들어봤었니? 그러자 잠깐만 스톱! 그 우숑이 달려들려는 부하놈들을 뒤로 물러라고 하는 거였다는데 차오산빵 사건이다. 이 바닥에서 놀면서 어떻게 그 사건을 못 들어봤었겠습니까? 저번 이야기에서 기억나시죠? 뚜우청이 그 자신이 가게로 보호비를 받으러 온 차오산빵을 완전 그냥 뿌리채로 뽑아놓은 사실 말입니다. 자 잠시만요 저희 회장님께 전화 한 통 드리고 얘기하죠. 야들아 이분들한테 좋은 차로 대접해라. 이러한 놈들은 어디 그 총괄 매니저가 상대할 놈들이랍니까? 다짜고짜 뒤로 물러가서는 요 조용하게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 예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. 우리 가게에서 7억 5천을 띄웠던 저 띠리띠리하게 멍청한 놈이 백조 호텔 측의 놈이라는데요. 예, 바로 그 차오산빵 흑사회 조직을 아주 깔끔하게 소탕해버린 백조 호텔이 뚜우청 말입니다. 그러니 회장님,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? 그래? 이 찔리라는 놈은 비록 키 190에 번들번들 대머리에 아주 그냥 머스마처럼 생겼지만 차분하고 냉정한 놈인데 7억 5천만 위인이다. 그 아쉽긴 하지만 위에는 돌려줘라. 그놈들 그거 웬만한 전개백이 아니니 말이다. 그러자 예? 위엔식이나요? 네 사실 이만하면 어마어마한 멘트를 준 건데 그 누가 자신이 입안에까지 다 들어온 고기 덩어리를 되뱉으려 하겠습니까? 이어 우슝이 다시 돌아와서는 뚜청 일당과 얘기하는데 우리 회장님이 선심 쓰셨다. 그 7억 5천만 위엔 중에서 5위엔을 돌려주시란다. 그러니 그 돈을 받으면 이제 다시 오지 말라 알았니? 하지만 말입니다. 그 또라이 뚜청이라 놈이 이 고개를 갸웃하는 거였다는데 5위엔을 돌려줘 하차
필요 없다 이것들아. 뭐 이것들이 내 나강동가 하니? 우리가 오늘따라 2억 8천만 위인이나 먼저 내놔라. 그리고 내 내일부터 이곳에 매일매일 출근하다시피 해야겠다. 그 누구들이 가게를 이 말아먹을 때까지 말이다. 뭐라고요? 이 5억 위인을 돌려주겠다는데 2억 8천만 위인만 내놓으라고요? 뭐? 이딴 놈이 다 있다죠. 그러자 이 곁에서 왕동장이고 따지고 어이가 없어서 혀를 끌끌 찼다는데 저 뚜우청이란 놈이 악당들을 괴롭히는 게 어디 하루 이틀이랍니까? 우슝은 이미 그 전에 패기를 다 잃고는 허리도 구부정하고 얘기도 올리는데 저는 이러한 큰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 저 다시 전화 한 통 넣고 얘기 드릴게요. 그러자 이 뚜우청이 또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그 참 돈 몇 푼 갖고 구질구질하게 논다. 너희들 돈을 딸 때는 그렇게도 통쾌하게 먹어대고는 내놓으라니까 이러는 거야? 어떻게 할래 말래? 안 하겠으면 지금 얘기해라. 내 곧바로 오늘 내로 이 카지노를 문 닫게 해줄 테니까. 그러자 어라? 이놈이 큰 소리 지치는 걸 좀 보소. 그러면 그 찐리 측은 어떠했을까요? 그로부터 불과 반 시간도 안 되어서 네, 이 카지노 앞에는 대형 버스 두 대가 끼익 하고 멈춰섰다고 하는데 이 버스 문이 발칸발칸 열리면서 이 깡패 건다들이 내리는데 말입니다. 네, 그 광저우시의 깡패 건다들 동북의 깡패 건다들과 사뭇 다른데 이 동북의 놈들은 다들 뚱뚱한 문신 돼지들이잖아요. 하지만 이 광저우시의 깡패 건다들은 다들 비쩍 마른 나그네들이었었습니다. 뭐 검은색 양복은 둘째 치고 다들 대충 꽃부리 셔츠들로 이 대충 입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렇게 대형 버스 두 대로 실어나른 놈들이 100여 명이나 되었었고 안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갔다는데 그러자 이 짜오산이 얼굴색은 새하얗게 질리는 한편 뚜우청은 아닌데 뭐 뭐야? 지금 돈 좀 땄다고 손님을 때리겠다는 게야? 여기 사자야 어디 있니? 에이? 사자를 나오라고 해봐라. 그러자 여기 있다 이놈아. 한 웅장한 소리와 함께 한 나그네가 나타나는데 이 나그네는 키 190은 돼 보였고 단단한 근육질 몸매에 찐리였다고 하는데 죽고 싶나? 에이? 어디 남이 가게에 와서 햄패질이야? 그 어나 돈을 땄니? 그러자 이 카지노의 웨이터들은 다들 그 짜오산을 짚었고 정작 그 짜오산은 기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하지만 쫙 하하이쿠 네, 그 찐리가 다짜고짜 짜오산이 귓바망이를 후려갈기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불쌍한 우리 짜오산이 이놈은 주인공이어도 얻어 터지고 보조 출연할 때도 귓바망이를 얻어 맞는데 너희들 뭐 짜오산 빵을 꺾고는 생가 하나 본데 내한테는 안 먹힌다 이것들아. 내 그 전기 백은 없고 무식하기만 한 깡패놈들과 같은가 하니? 야들아 이것들 냈다 한번 봐봐라. 그러자 예! 그 100여 명이 깡패놈들 중에서 대부분이 주먹을 다지면서 다가오는데 쿵쾅쿵쾅쾅쾅쾅 냈다 패기 시작하는데 그 뚜우청이란 놈이 위에서는 두 나그네가 그 자신이 몸으로 막 감싸주는 거였다는데 네 그건 바로 뚜우청이 보디가드인 하이터와 오른팔이 쪼에난이었다고 하는데 이 두 놈도 비록 쎄긴 하지만 이 100여 명 앞에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? 하지만 자신들이 주인인 뚜우청은 맞지 않게 그 자신이 몸으로 막 감싸면서 이 막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쿵쾅쿵쾅쾅쾅 한바탕 밟아놓자 이 다들 아파서 죽는 소리 제치는데 특히 그번에 뚜우청을 감싸고 막아대던 타오창은 이 경미한 뇌진탕까지 왔었다고 합니다. 참으로 이 남이 쫄따구로 살아가는 신세 불쌍하죠. 이 다들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우는 소리 제치는데 헤! 그 뚜우청이란 놈은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털고 일어나는데 그러자 이놈이 아직도? 그 곁에 부하놈들이 또 뚜우청까지 밟아놓으려 하는데 야야 그만해라. 그 찔리가 말리는 거였다는데 네가 바로 그 경찰들을 움직여서 차오산 빵을 뿌리채 뽑아놨다는 그놈이야? 너 그 경찰 놈들과 좀 친하니까 응. 이 세상이 다 네 거 같이 응? 그래 내 기회를 한번 줄게. 너 지금 당장 전화해서 하 불러봐라. 그러자 뭐? 내한테 전화를 쳐서 이 사람을 부를 기회를 준다고 이 뚜우청과 주위의 놈들이 다들 화들짝 놀라는 거였다는데 그럼 이 찐리라는 놈은 뭘 잘못 처먹은 걸까요? 아니 지금 왜 이러는 거죠? 너가 전화를 해랬다 해. 그럼 내 한다 해. 그렇게 뚜우청이 딱 그 찐리 면전에서 전화를 넣었다고 합니다. 예, 저 지금 100여 명이 깡패 건다들한테 포위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? 그러자 전화 저쪽에서 100여 명이 깡패 건다들? 광저우시 경찰국에 넘버원 경찰국장실에 앉아있던 신국장이 발떠덕 일어나는 거였다는데 또
또 100여 명이 깡패 건다드야? 아니 왜 이거 광저우시에 깡패 건다드? 다들 또 참 민원만 찾는 건데. 네, 저번에 차우산빵 사건이 해결된 지 이제 며칠이나 지났다고요.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? 그이 대가리인 예상크한테 전화를 넣어서 보고를 올려야죠. 그러다 뭐 무엇이라고? 너 지금 그걸 보고라고 올리니? 그 뚜우창이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 니놈 옷 벗을 준비부터 해라! 그 빨리 출발 안 하고 뭐하니? 그렇게 예상크까지 집에서 부랴부랴 출발하면서 이 뚜우창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, 왜 뚜우창아 너 괜찮니? 응? 어디 다친 데 없어? 그 어느 감히 내 아우를 포위했다는 건데 그놈이 곁에 있으면 한 바꿔봐! 그러자 이 뚜우창이 피식 웃으면서 핸드폰을 건네주는데, 어이 내가 아는 형이 너를 바꿔라는데? 그러자 네가 아는 형? 하참 그 대가리가 얼마나 큰 놈인지 어디 한번 보자. 왜? 네 언아야. 그러자 저쪽에 예상거는 뭐? 네 언아야? 이게 어디다 지금 대고? 내 예상거다 이놈아. 하지만 이 진리라는 놈은 예상거를 몰랐다고 합니다. 그 예상거인지 예스거인지는 내 모르겠고 네 내 앞에서 멘트 없다. 됐니? 에? 꺼져라 이놈아. 그러자 욕해? 욕해서? 저놈이 지금 예상거를 욕한 거야? 그야말로 이 진리라는 놈은 이제 다 산 게 아니겠습니까? 여 제대로 빡쳐버린 예상거가 부랴부랴 차량을 잡아타고 이 달려왔다는데, 여 그 진리 대호텔에 도착하자, 네, 역시나 이 친국장이란 놈이 글쎄 300여 명이나 되는 경찰들을 이끌고 왔다는데, 어르신 오셨습니까? 저 어르신이 부름을 받고 다짜고짜 부를 수 있는 경찰들을 이 싹 다 불러왔습니다. 하지만 그 예상거는 획 그냥 째려만 보는데, 너 아주 그냥 잘하는 짓이다. 너 이놈이 경찰국장지를 어떻게 했길래 이 전 광저우시의 흑사회들 뿐이야. 너 이놈 일 똑바로 못하겠니? 그러자 이 경찰국장이 비록 그 예상거 앞에서는 직소리도 못하고 복종하지만 그래도 이 한 소리 들었으니 어떻겠습니까? 이 경찰국장도 빡쳐 올라서 그 아닐 것들한테 화풀이를 하려고 박차고 들어갔다고 하는데, 그러면 이때 이 안쪽은 그 전에 어떠했을까요? 네, 사실 지국장이 움직이자마자 다짜고짜 찔리 핸드폰이 삘리삘리 울렸다고 합니다. 왜 찔리야? 너 대체 누구를 건드린 건데? 에? 지금 광저우시 넘버원 경찰국장이 친히 나서서 이 경찰대대를 움직이고 있어. 네, 이 찔리도 웬만큼만 관계망이 아닌게가 이 광저우시 경찰국 넘버원이 오고 있다는데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냥 부하한테 명령 하나를 조용하게 내렸다는데, 너 빨리 카지노에 가서 손님들을 후문으로 내보내고 이 테이블들을 싹 다 정리해라. 네, 그러자 이 찔리 부하놈들은 아주 능숙하게 손님들을 잘 얼려서 밖으로 내보내고 또한 테이블도 싹 다 뒤집어놨다고 하는데, 이러한 카지노 테이블은 들어서 확 뒤집으면 대뜸 식당 테이블로 바뀌는 거고 단번에 아주 그냥 레스토랑으로 변한다고 합니다. 이 찔리가 얘기하는데, 어이 쪼꼬미야 너 멘트 좀 있다. 응? 그 전화 한 통으로 광저우시 넘버원 경찰국장을 친히 움직이게 하다니 말이다. 그거 했다야 아그야. 다 그러자 뚜우창이 어기막혀 왔다는데, 근데 그걸 다 알면서도 이렇게 느슨하게 서 있는 거니? 그 눈썹이 휘날리게 도망을 안 가고? 그러자 하하하 진리가 아주 통쾌하게 웃어대는데 문이 발컹 하고 열리는 거였다는데, 꼼짝마라 꼼짝마! 이것들이 100여 명이 모여들어서 뭐 하자는 게? 너희들 뭐 흑사회야? 딱딱! 그 지국장이 아주 그냥 기세등등하게 쳐들어와서 으름장을 놓는데 말입니다. 지국장님 오랜만이네. 그 찔리라는 놈이 대가리를 빳빳이 쳐든 채로 이 느긋하게 얘기하는데, 이놈이 니네를 아니? 에? 너야 우리 어르신을 감히 욕했다는 그놈이 너야? 그 지국장이 다짜고짜 달려들어서 이 냅다 깨부수를 하는데 말입니다. 류시장이야 류시장. 류시장님이랑 저랑 이 형동생하는 차이입니다. 그 경찰봉까지 쳐들면서 이 하나 해놓으려다 지국장이 머뭇거리는 거였다는데, 왜냐구요? 저 예상거 저놈이 말한 류시장이랑 이 광저우시의 넘버2 부시장이거든. 저보다 위입니다. 네, 이 찔리라는 놈이 이러한 뒷배경이 있었으니 이제껏 큰 소리를 제친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그 예상거는 테이블을 콱 걷어차며 얘기하는데, 류시장인지 뭔지 전화 한 넣어봐라. 어디 그놈 얼마나 센가 한번 보자. 그러자 하참 찔리가 어이없어 하는데, 이거 광저우시에서 넘버2라고 이놈아.
내 큰형님 류 시장을 누를 수 있는 건 넘버원 시장밖에 없다고 말이다 이놈아. 야야 이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? 그렇게 서원이면 좋다. 한 통화해봐라. 그렇게 진리가 아주 우쭐해 하면서 넘버2 부시장한테 전화를 넣어서 바꿔줬다고 하는데, 그러자 저쪽의 부시장은 에헤, 이건 내 나라 일 때문에 바빠 죽겠구만. 뉘기야 어나 감히 전화를 바꾸라 말아. 그 류 시장이 지가 세다고 아주 시끄러워하는 거였다는데, 그러자 예상거가 얘기하는데, 나라 일 때문에 바쁘다고? 오케이! 그렇다면 이 나라를 만드는데 제일 큰 공을 들인 우리 아버지 예쟁잉을 잘 알겠네? 그러자 뭐야? 뭐가 어쩌고 저째? 전화 저쪽이 넘버2 부시장은 둘째치고 이쪽에서 듣고 있던 진리도 이 갑자기 얼굴색이 새하얗게 질리는데, 정말이야? 야! 정말이야? 그 찐리가 두우창과 지국장을 보고 진짜냐고 묻는데, 이것들이 다들 깨꼬소하게 웃기만 하는데, 이어 예상거가 계속하여 통화하는데, 너 이놈도 잘하는 짓이다. 그 부시장이라는 놈이 감히 이 깡패 조직이 뒤를 봐주고 있어? 그러자 아닙니다 어르신, 뒤를 봐주다니요,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. 제가 그냥 전에 경제과에 있었을 때 면목을 잠깐 안 사입지. 내 가랑 안 친합니다. 정말입니다요 어르신. 그러자 안 친해? 난 또 니놈이 이 진리와 엄청 친한가 해서 니놈까지 제거해버리려 했었네. 그러자 저쪽에서 아임다 어르신 아임다, 그 무슨 무서운 농담까지. 그 놈을 좀 바꿔줘 보겠습니까? 예상 그가 그 찐리한테 핸드폰을 건네줄 때 이놈은 이미 이 대가리를 쳐들지도 못하고 와들와들 떨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전화를 바꾼 찐리가 그 큰형님 대체 어찌 돼? 하지만 저쪽에서 대소리 제치지 말라 이놈아! 그 류시장이 고래고래 소리질이 울려 퍼지는 거였다는데, 누가 니 큰형님이야? 에? 감히 내도 쳐다도 못 보는 에이? 우리 장군님이 아드님을 건드려? 뒤지겠으면 너 혼자서 조용하게 뒤질 것이지 왜 내까지 끌어들여? 이런 이 XXX 같은 놈이 너 똑똑하게 잘 얘기해라. 너랑 내랑은 이 아무런 관계도 없고 모르는 사이라고. 오케이? 저쪽에서는 이 한 30분 동안은 쭉 욕지거리가 들려오는 거였다는데, 네 그래야 예상그한테 충성심을 보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자신이 제일 믿었던 큰형님한테서 버림을 받은 찐리라는 놈은 구둥 뚜정 큰형님, 저 형님을 큰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. 받아주십시오 형님. 그 찐리가 글쎄 키 190이나 되는 큰 덩치를 웅크리면서 털썩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? 이제 와서? 늦었다 이놈아. 그 경찰국장 지국장이 권총을 찰컹 장전하는데, 이는 또 그 저번에 차오산빵이 대가리를 꺾었던 것처럼 이 다짜고짜 처리해버리겠다는 건데, 그렇게 지국장이 권총을 놈이 대가리에 갖다 대단 말입니다. 근데 네, 그 찐리는 그나마 싸네답게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울지는 않았다고 하는데, 이 두 눈을 척 감고는 마지막 길을 멋있게 가려고 하는데, 잠깐만 또 정리 스톱을 외치는데,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놈은 이제 저한테 넘기세요. 네 그럼 왜 그러냐고요? 만약 그 찐리라는 놈이 만약 구질구질하게 엉엉 울면서 이 목숨을 구걸했더라면 아마도 끝장났겠는데, 하지만 마지막에 싸네다운 모습을 보여줘서 그 뚜우청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. 그 뒤부터 찐리는 뚜우청을 따랐으며 그의 든든한 오른팔 활약을 했었다고 하는데, 나중에도 뚜우청이 여러 깡패 두목들을 더 받아들이지만 이 찐리를 제일 중요하였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놈은 그 그냥 무식한 깡패 건달들과는 달리 요 사업 쪽에도 능했으니 말입니다. 이놈은 원래 대호텔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었고 그 사업 수완이 장난이 아니었으니 말이었죠. 그 뒤에 뚜우청이 여러 사업들을 관리해주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오른팔로 되었다고 합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도 짜지!